시즌2를 맞은 혁신도시는 특별법 개정과 공공기관의 지역발전사업 의무화를 통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규제가 많고 지자체들의 협력사업도 지지부진합니다. 이기혁 기자입니다. 기업과 학교, 연구시설이 어우러진 클러스터. 인력 양성과 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끌어내는 것이 혁신도시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가로막혀 대학 캠퍼스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신기술을 창출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혁신도시의 기업 수는 150여 개, 인력은 2,500명입니다. 당초 목표인 1,000개 기업과 15,000명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소득세 등 감면 혜택은 민간 기업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필지당 2, 3,000제곱미터에 달하는 클러스터는 분할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광주 전남 시도와 나주시가 함께하기로 한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도 몇 년째 지지부진합니다.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지방세를 모아 지원사업에 투입하기로 했지만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혁신도시 사업을 총괄하는 발전재단의 설립금과 운영비 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내년 재단 설립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남과 광주 협의하고 있고 국토부하고도 그런 부분들을 협력해서 올해 안으로 그 발전 기금 조성을 할 수 있는 그 틀, 법적 틀을 만들 수 있는 조례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즌2를 맞은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못지않게 관련 지자체들의 협조체제 구축과 공동사업 이행 의지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